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2018 가장 주목할 최고의 이펙터. 네,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죠. 렉 이펙터 사운드를 그대로 네. 메리스의 머큐리 7 리버브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스 특집으로 3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스는 설립자 테리 버튼을 주축으로 지나 킴, 안젤로 마저코가 핵심으로 구성된 브랜드입니다. 고급 오디오 장비와 렉형 장비에 익숙한 유저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인 메리스는 2017년 페달형 이펙터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립자인 테리 버튼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라인6의 수석 디자인 엔진이었었고요. 스트라이몬 공동 창립, 그리고 5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을 토대로 2014년 메리스를 설립하고 디즈니 소니 픽처스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지나 킴과 바네일런 엣지의 DSP 코딩 그리고 라인6에 역시 같이 근무했던 DSP 엔지니어인 안젤로와 함께 오토빗 주니어 머큐리 7 폴리문을 페달형 이펙터로 발표하며 기존 렉 기어의 하이 퀄리티 사운드를 컴팩트 페달로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페달 시장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제가 찾다 보니까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렉도 맞아요. 긴 사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서 조만한 애들. 그렇죠. 조만하게 탁탁탁탁 그래서 제작을 하는 곳이고 사운드야 뭐 워낙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2018 가장 주목할. 어떻게 보면 입고가 좀 늦었어요. 그렇죠. 너무 늦었죠. 저희가 이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게요. 지금 진아킴이라고 하셨죠? 네. 진아킴이 네. 왠지 제가 TV에서 본 사람 같아요. 그래 찾고 있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지금 디즈니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그리고 소니 픽처스. 그러니까. 어. 저 이 사람 인터뷰 본 거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펙터 있는 거구나. 같이 있는 거예요. 메리스에. 이 머큐리 7 같은 경우 1982년 개봉한 헐리우드 SF 블록버스터 블레이드 러너 사운드 트랙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대요. 저희가 아까 은총 씨가 시연을 하면서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사운드에 저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어, 이 미친 리버브. 그러니까 리버브의 영역을 좀 넘어섰어요.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타입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제공하는 이펙터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DSP 디자인과 디바이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리얼타임 컨트롤, 광범위한 모듈레이션 매트릭스 인트라 탱크 피치 리젠을 이용하여 손쉽게 이렇게 아, 말이 어려운데 이따 제가 사운드 은총 씨가 한번 들려주시면 그냥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네. 머큐리 7은 렉 타입으로 시작해서 페달 형태로 진화한 만큼 뛰어난 기능성과 사운드를 제공하고 미디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프리셋 기능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컨트롤부터 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리스의 제품들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알트 펑션이 있어요. 저희가 컴퓨터에서도 그냥 치는 거랑 알트키 누르고 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단축키 이미 단축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컨트롤키라든지 아니면 알트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좌판을 누르게 되면 다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처럼 알트 펑션이 달려있어서 직관적으로 처음에 일반적인 노브 알트 펑션을 누르고 돌리면은 또 다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괜찮은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원 9V DC 150mm 전용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레프트 라이트 아웃을 제공하고 네. 한 개의 익스프레션 미디 인풋을 네. 제공을 합니다. 스페이스 디케이 리버브가 형성되는 공간감과 잔향 정도를 설정합니다. 알트 펑션은 프리딜레이가 발생되는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듈레이티드 리버브 알고리즘 전체 모듈레이션 깊이를 설정을 하고요. 알트 펑션은 모드의 속도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믹스 아날로그 영역의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터 시그널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알트 펑션은 피치 벡터 믹스 기능으로 내부 리버브 탱크의 피치 시프트와 시프트의 리플렉션과 노멀 리플렉션 비율을 설정을 한다고 하네요. 로우 프리퀀시
리버브의 알고리즘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최대로 설정을 하면 리버브의 저음역대가 확장돼서 잔향이 길게 남아 넓은 공간감을 줄 수 있고요. Alt 펑션은 리버브 탱크합 단계의 에코를 빌드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그래요? 피치 벡터. 리버브 탱크의 피치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치를 옥타브, 다운, 업, 오도 업, 약간의 피치 조절, 쉬머 기능 등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Alt 펑션은 리버브의 어택 타임을 설정할 수 있고요. 하이 프리퀀시. 리버브의 알고리즘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노브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질감의 리버브 사운드 또는 특색 있는 리버브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고요. Alt 펑션은 리버브 사운드에 비브라토를 추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고 비브라토 깊이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스웰과 Alt 펑션 스위치입니다. 그냥 누르면 스웰이 활성화가 되고 LED가 켜져요. 그렇죠.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오토 스웰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LED가 있는데 여기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Alt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랑 얘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 거랑 다르다는 기능이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Alt 펑션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바이패스 LED인데 역시나 이펙트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작은 LED는 활성된 알고리즘을 표시를 해주고 푸시 타입의 버튼이고 알고리즘을 역시나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설정을 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LED를 이용을 해서 LED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버튼 형식으로. LED를 버튼으로 만들었네요. 네. Alt키를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노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풋 모드나 킬 드라이 익스프레션 모드 라인 신스 레벨 바이패스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설정은 버즈비 온라인 쇼핑몰 내 머큐리 7 상품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유용한 기능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왜 소름이 끼쳤는지 클린 사운드부터. 네. 일단은 아 그냥 12시로 두시네요. 네. 일단 12시로 두면 근데 이게 이거는 얘는 12시가 12시가 아니에요. 그쵸. 쉬머 한번 가볼까요?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소름 돋네요. 다시 들어도 죽이잖아. 이게 이 친구들이 렉 이펙터에서 출발한 친구들이지만 이제까지 시도가 많았잖아요. 렉 이펙터를 컴팩트한 페달 보드 타입의 이펙터로 변경하는 실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지금 방금 또 세팅을 한번 바꿨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와우네요. 와우. 이건 제가 너무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과해도 이게 듣기 부담스럽거나 못 쓰는 소리가 아닌. 굉장히 대단.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또 약간 또 바꿨는데 이 정도로 쓸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그쵸 요런 것도 돼요. 그쵸.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 돌렸어요. 네. 너무 심플한 조작이죠. 아까 지금 여기 가면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그쵸. 게 느껴지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쓰는 이제 그쵸. 요 정도죠. 요 정도죠. 이 미친 해상력과 해상도와 제가 이 친구가 들어오기만 얼마나 학수 고대하고 기다렸던지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몇 가지 네. 피치메터를 네, 사용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좀 네. 들어보려면 좀 네. 넓혀야 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오, 이렇게 뭐 떨어지네요. 그쵸. 피치가.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좀 코드 플레이보다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가려면 그렇죠. 믹스가 너무 많으면 이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줄여야겠죠. 되게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아 그리고 이 일반적인 이렇게 피치를 다운시키는 효과를 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질감이 느껴진다든지 뭔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럽게 약해 녹아내린다는 그죠, 느낌이 싹 하면서 와... 눈이 내리고 바닥에서 싹 녹아내리는 듯한 좋은 편이에요. 네. 눈이 내리고 저희가 네. 또 좀 과하게 들어보고 네. 또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줄여보는 식으로 또 해볼게요. 이렇게 쓰지는 않으시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 해상도가 장난 아니죠. 그럼 이제 소리가 막 보이네요, 진짜. 네. 소리가 눈에 보이네요. 진짜. 아. 보통 이 정도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저희가 알트 펑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뭐냐면 네. 일단 쉬머 모드로 돌리고요. 모듈레이트의 알트 펑션을 조절을 해서 모듈레이션의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쳤을 때 네. 하고요.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 오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걸 좀 올리면 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오, 그죠? 다시 내려볼게요. 아,
여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소리가 좀 길어지고. 다시 한번 빨리 들어가지게. 그렇죠. 스르르 이게 빨라졌죠. 저는 약간 이게 좋네요.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적정 서정 거시기를 잘 해가지고 요 정도. 그리고 가장 또 들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이 프리퀀시를 알트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비브라토 깊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트레블러가 됐네요. 그죠? 비브라토 진짜 잘해. 자 줄여볼게요. 우는데. 그렇죠. 안 줄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늘려보고. 울고 있고요. 아 모듈레이션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걸로 이제 깊이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제 요거 떼면은 하이 프리퀀시가 올라가고 하이 프리퀀시가 죽죠. 그렇죠. 로우 프리퀀시가 떨어지고요. 로우 프리퀀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타입으로 연주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리버브 사운드를 네.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웰 한번 켜보죠. 네. 아 키기 전 사운드. 네. 어택 반응이 좀 늦어서 그렇죠. 보우 쓰는 느낌이에요. 보우. 와우. 멋진 이펙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배기로 사운드를 들려드렸지만 은총 씨께서 멋진 연주를 또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멋있고 2018년 가장 주목할 만한 최고의 이펙터다라는 네.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와, 제가 이 시리즈로 보드를 싹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조작 자체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돌리면 되니까. 그쵸? 네. 부담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이 체이스 블리스 할 때도 생긴 게 그렇게 무식하게 생겼지 굉장히 직관적이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뭘 누르고 또 돌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돌려보시면 한번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체이스 블리스에 비하면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페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은요. 이제 리버브는 메리스가 다 씹어먹을 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들어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다른 경쟁으로 하던 후보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아 근데 이게 사운드가 이게 더 이게 장난이 아니다. 지금 나도 들어봐야 실제로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사운드가 맞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사장님과 했었는데 역시나 정말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가 나왔고 그리고 아까 그 이 또 스토리가 또 있는 게 여기 아까 그 스트라이먼에서 또 얘기했던 사람 다 나왔고 라인식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여기 저희 재미교포 네. 진아킴 진아킴 분도 계시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도 지금 진아킴이라는 이름으로 들은 건 처음이어서 네. 만약에 맞으면은 제가 네, 이미지가 동양 얼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맞으면은 정말 신기한 일인 건데 여튼간에 뭐 그 다 앞뒤 다 제껴놓고 여러분 사운드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미쳤죠. 미쳤습니다. 미친 이펙트가 나왔습니다. 아침뱅 이렇게 드릴게요. 인피니티 스톤 보셨어요? 왠지 그걸 봤죠. 왠지 이거를 색깔별로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겨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멋있는 이펙터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메리스의 제품을 네. 오토비트도 그렇고 폴륨을 다뤄볼 텐데 그때도 함께 네. 병용했을 때 사운드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죠. 하나, 둘, 셋! 10점, 9.8.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공강의 이펙터를 좋아하긴 하지만 10점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면에서 사운드도 사운드고 기능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펙터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오토비트 같은 경우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왠지 이 메리스의 이펙터들은 제가 계속 고 점수를 줄 것 같다라는 네. 한 단계 올라선 완성도를 가진 브랜드다. 저는 사실 10점 주고 싶었는데 네? 혹시나 이거보다 더 좋은 페달이 나오면 어떠나? 메리스에서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뭐 다른 브랜드든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다른 브랜드에서는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10점 그냥 딱 쓰고 싶었는데 네. 그냥 정말 0.2를 잠깐 네. 남겨두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메리스 특집 시작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네. 저는 리버브도 좋아하지만 딜레이 좋아하거든요. 다음 시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3시간 동안 앞으로 3시간 동안 특집으로 저희가 계속 다룰 거니까요. 평소에 메리스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